김성달 선생님 발표해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저는 시대를 대표하는 한국 소설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시련과 극복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숙일 대하 장편 소설 북간도, 하근찬 단편 순환이대, 이호철 단편 탈약, 황석영 단편 산포로 가는 길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식민지 체험, 남북 분단, 6.25 전쟁, 군사 독재와 산업화 등 다양한 역사적 사건은 우리나라 작가들만의 특수한 문학적 체험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겪은 많은 작가들이 고통과 순환의 역사, 이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과 포옹의 경험들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 문학의 특수성이기도 합니다. 먼저 안숙일 작가의 북간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1870년대부터 1945년 8.15 광복까지의 시간적 배경과 북간도를 공간적 배경으로 하는 이한복 일가 4대가 겪은 고난과 시련을 보여주는 5부작 대하소설로 우리 민족의 운명을 다룬 큰 소설입니다. 이한복 일가는 북간도 비봉촌으로 이주해 살아가면서 청나라 관리와 톡차 세력들의 횡포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구한말 간도로 건너간 이민 제1세대 이한복은 고집스러운 전통주의자입니다. 간도가 조선 땅임을 확인한 그는 청나라 사람들에게 동화되기를 거부합니다. 자주정신이 강하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당을 차려 손자를 가르치는 민족주의자이며 이상주의자입니다. 이대 이장소는 강인한 이한복과 달리 유약한 성격으로 농군으로서의 삶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천국인 지주의 송덕비 제막에는 협조하지 않는 강단을 보이기도 합니다. 3대 이창윤은 아버지보다 조부를 더 닮은 인물입니다. 청인이 송덕비에 불을 지르고 용종으로 가 사포대에 가입하고 비봉촌의 사포대를 조직하여 우리 땅 간도를 지키고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는 인물입니다. 4대 이정수는 앞세대와는 달리 현대적 교육을 받아 공부를 가장 많이 한 지식인입니다. 그는 북간도 독립군의 지휘관 홍범도 산하에 들어가 항일 무력 투쟁에 앞장서다가 일본의 대대적 토벌 작전으로 감옥 생활을 하다 광복을 맞는 인물입니다. 이처럼 북간도에서는 자신들을 보호해 줄 정부를 가지지 못한 탓에 망국인으로서 겪어야 했던 이주민들의 한과 고난이 처절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간도는 청나라가 지배하고 있었으므로 이한복과 마을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도둑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힘겹게 현지에 정착한 다음에도 주류인 청나라 사람들과 늘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간도까지 세력을 뻗쳐오는 일본과도 갈등을 겪습니다. 그런 힘겨운 시간 속에서도 삶을 지키기 위한 인물들 저마다의 투쟁이 전개됩니다. 간도를 개척하고 삶의 근거지를 마련했던 이주민들은 망국인으로서의 겪어야 했던 고통 속에서도 민족의 을을 지키기 위해 고투합니다. 그 민족의 을이 바로 나라를 잃은 이주민들이 삶의 시련을 극복하는 요체였던 것입니다. 망국인이라는 시대의 특수성과 백두산 정계비가 있는 간도라는 지역적 특수성이 현실과 결부된 고달픈 역사의 시간을 극복하려는 이주민들의 삶을 집대성한 민족소설이 바로 북간도입니다. 두 번째는 하근찬 순환이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1957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당선한 작품으로 일제강점기에 강주에 동원되어 팔을 잃은 아버지 박만도와 한국전쟁에 참전해 다리를 잃은 그 아들의 순환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를 거치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겪은 가족사적 비극을 통해 우리 민족의 순환사를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불구자가 된 그들의 미래는 힘들고 고단한 삶의 연속이 될 것이 불명합니다. 더구나 그들의 고통은 자신들이 책임질 문제에 연유한 것이 아니라 시대로부터 일방적으로 부여된 고통이기에 그들의 절망은 깊고 아득합니다. 어떤 부자의 모습은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이런 부자의 모습은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질곡의 현대사를 살아온 우리 이웃들의 모습입니다. 순환 이대는 이 부자의 아픔을 집중적으로 그려 순환의 시대를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의 아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인들의 소극적이고 순박한 삶이 깃들인 역사의 억센 고통의 흔적은 너무나 비극적입니다. 그러나
이 작품은 순환과 비극을 그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절망을 딛고 일어서려는 몸짓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굴을 딛고 살아갈 의욕을 다지게 되는 것은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순간입니다. 외나무 다리는 유태롭게 살아온 두 사람의 삶을 상징한 배경입니다. 황혼의 외나무 다리를 아버지가 아들을 업고 건너는 장면은 장엄한 비극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의 결손을 채워가며 힘들지만 외나무 다리에 위태로운 현실을 조심스럽게 건너가는 장면은 앞으로 이 부자가 살아가게 될 삶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에서 외나무 다리는 두 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 읍내로 나갈 때이며 두 번째는 아들을 놓고 다리를 건너 집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첫째 장면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만나게 된다는 기대감으로 가득 기쁨에 차 있었습니다. 둘째 장면에서는 한쪽 다리를 잃은 아들로 인해 슬픔과 절망감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한 다리를 잃은 아들이 한 팔을 잃은 아버지의 도움으로 외나무 다리를 건너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짙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가치는 바로 이러한 삶의 의지에 있습니다. 역사적 순환의 아픔을 이기고 일어서는 삶에 대한 강한 집념이 부자의 삶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철의 타량입니다. 6.25 전쟁으로 고향을 버리고 월남한 실향민들의 애환을 그린 이 작품은 19의 나이로 홀로 월남하여 부산에서 노동을 하며 생계를 해결했던 작가의 실제 체험이 담긴 작품입니다. 일사구태 당시 응격결에 배에 올라 함께 월남한 두찬 강석하원 그리고 나는 고향 사람들로 부산에서 궁핍한 피난살이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부산 부두하역장에서 노동을 하며 간신히 끼니를 이어가는 그들에게는 기가할 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차되어 있는 하차 속에 숨어들어 잠깐씩 잠을 청합니다. 이들은 화차간에서 고향에서 내리던 눈, 잘 웃던 이웃집 형수,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활이 극도로 어려워지면서 나이가 많은 두창과 광석은 나와 하원이를 귀찮게 생각합니다. 하원은 입만 열면 고향의 이야기고 눈물을 흘립니다. 급기야 광석이 화차에서 실종하여 죽으면서 이들의 관계는 점차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들 세 사람은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며 점차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마침내 두찬은 이들을 버리고 도망했으며 나 역시 하원을 버리고 도망할 궁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나의 모습은 전후 소설이 소박한 휴머니즘과 비장한 영탄조에 이끌리는 것에서 벗어나 객관적 현실의 구체적 탐구로 나아가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타령은 피난민의 고통스러운 삶만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고향을 잃은 한탄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는 길을 찾고 있는 실향민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제목 역시 실향이 아닌 타량인 것입니다. 돌아갈 기억조차 없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눈물만 짜고 있는 감성주의적 태도와 결별한 나는 작품 제목처럼 타량을 감행합니다. 이로써 나는 현실과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굳건한 현실의 극복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6.25 전쟁이라는 개인적으로 접근 불가능한 추상적인 범주가 아니라 바로 6.25 전쟁의 후유증이라는 구체적인 현실과 남한이라는 불명한 공간 속에서 어떻게든 그것을 인정하고 새롭게 살아나가야 한다는 절박한 실존의 현장입니다. 무엇이 달라졌으며 무엇을 포기하고 또 무엇을 극복해내야 하는가 하는 이제 막연하게 생각해야 할 인생의 길이 아니라 바로 일어나 화차 밖으로 나서면 짊어져야 하는 막중한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타령은 막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수동적인 실향과는 달리 고향을 떨쳐내야 하는 자극적이고 실존적인 명령입니다. 과거를 이루었던 모든 것과의 광요된 결별이 빚어낸 아픈 경련은 동시에 맨주먹으로 새 삶에 뛰어들리는 하나의 몸부림입니다. 그것은 비극적 운명 속에서 쫓기고 좌절되었던 청춘의 통곡이며 운명의 극복 의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석영의 산포 가는 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석영의 산포 가는 길은 산업화로 특정지어지는 1970년대의 풍경화입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농민은 토지로부터 분리되어 도시의 밑바닥 생활을 하며 노동계급을 형성합니다. 소설에서는 이런 시대의 황폐함을 영달과 정실 같은 떠돌이 노동자, 백화 같은 작부의 모습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아침 해가 밝아오는 황량한 들판의 풍경에서 시작해
기차가 눈 내리는 어두운 돌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은 정시, 영달, 백화 같은 뿌리 뽑힌 자들의 현실이 암담할 뿐만 아니라 박지 못한 미래에 대한 암시이기도 합니다. 영달은 노무자로 일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인물이고 정시는 옥사기를 하면서 목공, 용접, 구두 수선 등 여러 가지 기술을 배웠으나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한 채 타향을 떠돌다가 고향인 산포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백화는 18세에 가출한 후 술집 작부로 살아온 인물입니다. 이 세 인물은 산업화 과정에서 밀려난 사람들이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향을 향해 갑니다. 고향이야말로 그들의 순정한 삶을 보장해주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산업사회의 거대한 흐름은 그동안의 삶의 양태를 바꾸었습니다. 그들을 이전의 삶으로는 돌아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모두에게 고향이 사라진 것입니다. 영달은 애초에 돌아갈 고향이 없었고 정시의 고향은 개발이 되고 기차를 탄 백화 역시 고향으로의 삶이 요원합니다. 이들이 자신의 고단한 삶을 종식시키기 위해 찾아가는 산포, 즉 고향은 과거의 고향이 아니라 그들이 떠나고자 했던 도시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공간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고향은 그들에게 있어 오랜 불황 생활을 끝내고 안주할 수 있는 곳, 곧 정신의 안식처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런 고향의 상실은 정신적 고향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길에서 만난 그들은 누구보다도 따뜻한 인정을 가졌기에 힘든 상황에 있으면서도 서로에 대한 연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눈밭에 넘어진 백화를 업고 가는 영달, 비상금을 쪼개어 백화가 먹을 음식과 차비를 마련해주는 정시의 모습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따뜻한 인정을 바탕으로 한 연대의식이 산업화로 점점 소외되어가는 인간들이 그나마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안수길 북간도의 이한복 일가와 사람들은 개인보다는 민족의 의를 먼저 생각하며 인생에 닥친 모진 시련을 극복합니다. 하은찬의 순한 이대는 가족이라는 끈끈한 핏줄을 통해 인생의 시련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호철의 타령은 실향민의 홀로서기를 통한 고난의 극복 의지를 보여줍니다. 황석영의 산포 가는 길은 산업화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연민과 인정의 연대를 통해 시련을 극복하는 모습입니다. 인생의 시련이 개별적이면서도 사회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개성적인 소설들은 우리들의 삶에 고난 극복 의지의 성찰적 계기를 마련해주는 의미 있는 작품들이자 위대한 한국 소설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